308페이지 16장 하겠습니다. 계시 부어 주공이언을 계시가 부유하다. 어 주공, 주공보다. 어디서 어쩌는 뭐 에에서 하면 비교급을 하면 뭐 보다죠. 보다. 주공보다 부유하거늘. 이 구야 위지 취렴이 부익지한데. 예, 구야가 염구가 염류죠. 염구가 위지취렴 그를 위하여 계시를 위하여 취렴 예, 취렴하여 취렴하여 예, 거두어서 부익지 예, 예, 부 붙이다 익지 예, 더욱 그에게 예, 부, 붙이다, 붙여주다, 예, 늘려주다, 취렴하여, 계시가 돈이 많은데도,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예, 더욱 그에게, 예, 보태주었다. 주공은, 이 왕실 지친으로, 유대공하고, 주공은, 예, 왕실의 지친이죠. 문왕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왕실의 지친으로 유대공 큰 공이죠. 그 성왕을 잘 보살펴가지고 성왕이 성인이 되니까 다스리게 했는 그런 공이 있고 위 총재가 지위가 총재였다. 총재였으니 기부의 의이언이와 그 부는 마땅하거니와 계시는 이 제후지 경으로 제후의 경으로서 부과지하니 부가 부유함이 그보다 지나쳤다. 그보다 나았다. 에, 주공보다도 더 부자였다. 하니 비 뭐한 것이 아니다. 양탈기군하고 각박기군이면 양탈 빼앗다. 에, 그 임금에게 빼앗고 박탈하다. 가혹하게 착취하는 게 박탈하는 거죠. 그 백성에게 가혹하게 착취하지 않았으면 비는 뭐 한 것이 아니면 하이 득찰이요. 어찌하여 득차 이것을 얻었겠는가. 염구 위 계시지하여 염구가 위 되다. 계시제가 되어 계시의 재상이 되어서 우 위지 급 부세이 익기부하니라. 위지 그를 위하여 급히 예, 부세하여 부세 부세부 부는 예, 구실부 부세 세금 매기는 게 부세지요. 부세 부세하여 급히 세금을 매겨서 익기부 더욱 그를 부유하게 하였다. 예. 자왈 비오도야로서니 무엇이 아니다. 오도가 아니다. 우리의 무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무리가 아니니 소자 명고이 공지 가야니라. 소자 너희들아 그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죠. 소자 명고 북을 울려서 공지 예, 그를 예, 공격함이 예, 그를 공격함이 예, 가하다. 주석합니다. 비오도 우리의 무리가 아니다는 것은 절지야요. 절지 그를 끊을 절이죠. 그를 끊는 거고 예, 소자 명고이 공지 소자들아 명고의 공지 그런 거는 예, 사문인으로 하여금 사자죠. 하여금 성기제이 책지하라. 성기제 그 죄를 성토하여 그 죄를 소리질러서 소리성이니까 여기서는 성토할 성도 있죠. 그 죄를 성토하여 서의자는 이것으로 쓰니까 접속사죠. 성토하여 책 예, 기 책지 그를
꼬집게 하다. 하여금 사에 걸리는 동사가 책이지요. 책하게 하다. 꼬집게 하였다. 성인지오, 예, 당하기. 예, 성인께서, 미워하다. 당악을 미워하여. 당악을 미워하고, 해민, 백성을 해침을 미워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인이 미워하다. 그러니까, 여기, 오악이 해민, 여기까지입니다. 오악. 당악하여. 악한, 악과 무리가 되어서, 해민, 백성을 해침을 미워하다. 미워할 오자. 미워함이 여차. 이와 같았다. 연, 그러나, 사음이 우친이라, 사는, 예, 스승은 음하고, 우친, 벗은 친하기 때문에, 이 절지로 돼, 예, 이미 그를 끈태, 유, 문인, 예, 문인 정지하시니, 예, 오히려, 예, 사문인, 문인으로 하여금 정지, 바로잡을 정. 하여금 사에 걸린 동사가 정이죠. 바로잡게 하다. 문인으로 하여금 바로잡게 하시니 우견 또 볼 수 있다. 예. 기 애인지 무일. 애인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무이. 예. 거침이 없다. 거칠리. 거침이 없음을 견. 예. 볼 수 있다. 범시왈 염유 이 정사지제로 시어 계시라. 염유는 이 뭐로서 예, 정사의 제주 정사의 제주로서 시 베풀다 계시에게 베풀었다. 고 그러므로 예, 위 불선이 지어 여차하니 예, 위 불선 불선이 됨이 불선이 됨이 지 이르다. 여기에 이르니 유 기심 술불명하여 그 마음이 그 심술이 불명하여 밝지 않아서 불능 반구저신하고 불능 뭐 할 수 없었다. 반구저신 할 수가 없었고 반구저신, 저는 지어지요, 지어. 몸에서, 자신에게서 도리어 구할 수가 없고, 이, 예, 그리고, 이사위급고야 아니라, 이의 위죠, 살을, 예, 예, 이의 위, A를 B로 삼다. 벼슬 하는 것을 급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17장 하겠습니다. 시야는 우하고 시는 자고라고 되어있죠. 자고 시는 공자 제자니 성고요 이름은 자고다. 그러니까 고시지요. 고신데 자고, 자는 자고니까 자고다. 우라는 것은 예, 어리석다는 것은 지 부족이 후유여라. 지는 부족하고 지혜는 부족하나 후는 유여다. 두터움은 나무겠다. 지혜는 부족하지만은 예, 마음이 아주 착하다 이런 얘기죠. 두터움이 나무이 있다. 가의에 기 기록했다. 기 부족 이응하고 기족, 그 발이 불리, 밝지 않다. 발불리, 신리, 그렇죠. 밝지 않다. 발이 밝지 않다. 영, 그림자를 밝지 않다. 발은, 발이 그림자를 밝지 않다. 그런 것은 남의 그림자겠죠. 자기 그림자가 아니고, 남의 그림자조차도 안 밝는다. 안 밝고, 개칩불사라고. 개칩. 칩자는 겨울잠 자는 벌레 칩되죠. 겨울잠. 그러니까 개칩이니까 겨울 잠을 자다가 막 봄에 요즘 봄이잖아요. 요즘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겨울 잠자다가 나오는 벌레는 불살 죽이지 않고 방장 불절하며, 방장 막 자라는 것은 불절 꺾지 않으며 집 친지상에 집 잡다 친지상 어버이 상을 뭐 집행함에 읍혈 3년 피로 울다 3년 동안 피눈물을 흘려서 미상현치 미사 일찍인 드러내지 않다 치 이를 드러내지 않다 이를 드러내지 않다 하는 거는 웃지 않았다 이 말이죠. 3년 동안 네, 피눈물을 흘리면서 웃지도 안 하고 피난이 행해 피난 난을 피하여 감에 갈 때에 불경불도라 불경 경 경은 지름길 경이죠. 불경이니까 지름길로 가다 해야 되겠죠. 지름길로 가지 않고 근데 불두 두자는 여기 구멍두이죠. 구멍두 그러면 도랑두 도랑도 되죠. 도랑두 그러니까 구멍으로 가지 않다 아니면 도랑으로 가지 않다. 네. 그 뭐 샛길 뭐 이렇게 그 짐승이 다니는 길이라든지 이런 게 구멍이 있으면은 고리로 가면은 쏙 빠지면 빨리 가는데 예, 그래도 다니지 않았으니 가이견 볼 수 있다 기윈 그 사람됨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시 예, 자고는 아주 우직한 사람이고 아주 착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삼냐는 노하고 삼은 정삼이죠. 공자 도를 후세에 전한 그 정삼은 노돈하고 되죠. 노돈하고 예, 노는 돈자라 되죠. 노 두날돈 두날로 정자왈 삼냐는 정삼은 경 이노득지라 마침내 경이죠. 마침내 이노 노로서 득지 노돈함으로서 득지 그것을 얻었다. 그것이 도겠지요. 노돈함으로서 도를 얻었다. 예, 우왈 또 말했다. 정자지 학은 예, 성독이라. 정자의 학은 성독일 뿐이다. 성실하고 독실할 뿐이다. 성문학자가 공자문의 배우는 자가 총명 재변이 불이 불다로되 총명하고 재주 있고 변 말 잘하는 것 말 잘하는 것이 불위불 다 불위불 아님이 아닌 것은 아니다 많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많지 않음이 되지는 않았다. 이거 뭐 직역으로 하면 그런데 우리 책에 많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았다. 예, 그러니까 성문에 있는 배우는 제자들이 총명하고 재주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았으되 이 말이죠. 엄청 많았는데 졸전기도 끝내 전하다 그도. 공자의 도죠. 공자의 도를 전한 사람은 진로지인이라 질박하고 노돈한 사람일 뿐이다. 질박하고 노돈한 정자가 정삼이가 그 공자를 도를 전했다. 그러므로 예, 학 이성실 위귀하니라 요도 이의 위죠. 학은 학이라 그런 것은 이 성실을 귀하게 여긴다. 성실함을 귀하게 여긴다. 윤시왈 정자지제 노라 정자의 재주는 노돈했다. 그러므로 기학야 화가니 그 학이 확고했다. 확실하였다. 확실하였으니 소위 능심조호도야라 소위야 뭐한 것이다. 예, 능이 심조 깊이 나아가다 호도 도에 깊이 나아간 소이야 것이다 한 말이죠. 깊이 나아간
소이다 해도 되고 이유다 뭐 까닭이다 것이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야는 벽하고 사는 자장이죠. 전손사 자장은 벽 치우칠 벽 치우치고 벽 해놨는데 벽은 우리 책에 보면은 외모만 잘하고 이래 돼 있죠. 외모만 잘하고 이래 돼 있는 거는 주석대로 해석해서 그렇죠. 사야는 벽하다. 벽은 편벽냐니 치우친 것이니 해놓고는 위 서버 용지 소성실내라 서버 용지 용지를 익히고 용지를 용모와 용지하면 용모와 행동거지가 용지입니다. 용모와 행동거지를 행동거지에 익숙하고 그것을 익히고 아니면 익숙하고 소성실 성실이 소 적다. 유야는 은인이라 유는 자로지요. 자로는 은 거칠 은자죠. 자로는 거칠다. 은은 거칠 은이라는 그런 것은 조속이다. 조속 거칠고 속된 것이다. 전칭 은자는 전칭 은자 위 속론자라 전에 전 그는 거는 그 서전에 찾아보면은 현인의 저서 전 현인의 저서가 전이죠. 그러고 경서의 주석 전 주석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에 전에 주석에 우리 책에 보면은 전 해가지고 괄호에 주에 해놨잖아요. 그게 전이 줍니다. 주에 칭은자 주에서 은을 익혔다. 칭은 은을 거칠 은을 익혀 전에 칭은 은이라 일컬은 것은 위 속론 속론 속된 위 말하다 속론을 속된 말을 말한다. 이거 역주의를 보겠습니다. 전은 예측을 이르는 바, 은은 원래 속된 말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거칠고 저속함을 이르는 말로 쓴 것이다. 여기 아까 했는 거, 전칭 은자, 위 속론자라, 요 우리 책에 전의 읽었기를 은이란 속된 말을 이른다. 요래하면은 뭐 의역인데 직역으로 하면은 전에서 은이라 일컬은 것은 전칭 은자 여기서 끊어줍니다. 그러면 해석하기 쉬워요. 전에서 일컫다 은이라 일컫는 것은 위 말한다. 속론 속론을 말한다. 속된 말을 이른다. 여기 직역으로 하면 이래 됩니다. 요래 하면 아마 좀 쉬울 겁니다. 18장 하겠습니다. 자왈. 회야는 기서호요 누공인이라. 회. 안에는 기호는 아마도 뭐일 것이다. 해석 안 해도 되고, 그런 뜻으로 아마도 서. 회는 아마도 서 가까울 서 아마도 가깝다 가깝다 했는데 우리 책에는 도에 가깝다 해놨죠.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아마 도에 가깝고 누공 자주 비었다 끼니를 누공은 굶었다 이렇게 주석되어 있죠. 서는 근년이 되어 있죠. 기서호요 할때 서는 무리석 아니고 여기서는 가깝다. 가까울 서이니, 가까울 근자와 같으니, 근도, 도에 가깝다. 그러니까 서가 도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 책에 도에 가깝고, 이래 쓰겠죠. 그 다음에, 누공이라는 것은, 여러 번 비다. 누공이라는 것은, 삭지 공개라.
삭 자주 이르다, 공궤에 이르다. 공궤, 빈궤, 예. 예, 비고 다함에, 비고 다함에 자주 이른다. 이르는 것이니, 예, 불이 빈, 빈누, 동심이 구부야라. 이 빈구로서 동심하여 마음이 움직여서 빈구로 빈구 다 가난할 빈 가난하고 가난함으로서 동심 마음이 움직여서 구부 요 불자가 요 마리을리 뒤에 걸어주니까 구하지 않다가 되죠. 구하지 않다 불구가 됩니다. 구하지 않다 부 부를 구하지 않는다 고로 그러니까 가난함으로써 마음이 움직여 마음이 움직여서 부를 구하지 않는다 고로 않기 때문에 누지 누지어 여러 번 이르다 공궤 공궤에 이르다 공궤가 궁핍함이라고 되죠 궁핍함에 이른다 은기근도요 은 뭐라는 말이다 근도 도에 가깝다는 말이고 우 능 안 빈여라. 또 능이 안 빈 빈을 편안히 여깄다. 편안히 여기다. 여김을 여김을 은 은이요. 근도 은 기 근도요 우 안 빈 요 은이 요까지 요 끝까지 가야 되겠죠. 도에 가깝고 빈을 편안히 여긴다는 은 말이다. 산은 불수명이요 이 화식은이나 억측노중이니라 산은 자공이죠 자공은 불수명 명하면 천명이죠 천명을 받지 않았고 않고 그리고 화식은 화식 재물을 불렸다 천명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부는 하늘이 준다 했는데 천명을 받지 않아도 재물을 불렸으나 억증노중이라 억자가 이때 보면은 억측할 억대이죠 억측하면 노중 노중 여러 번 적중한다 억측을 하면은 여러 번 적중한다 그런 거는 안연 자공은 장사를 했지요 물건이 산 지방에서 물건을 사다가 비싼 지방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버신 분이 자공이죠. 주석가입니다. 명은 위 천명이다. 천명이고 그 다음에 화식은 재화를 불렸다는 것은 화재 생신여라. 화재가 재화가 생 생식, 생하고 불어나는 것이다. 억이라 하는 것은 억측할 억, 억이라 하는 것은 의탁, 뜻으로 헤아릴탁이죠. 탁하면 헤아릴탁, 뜻으로 헤아리는 것이다. 은, 뭐라는 말이다. 자공이 부려 뭐만 못하다. 앉아지 안빈 낙도만 못하다. 앉아가 안연이, 안연은 안빈 낙도 있죠. 안빈. 빈을 편안히 여기고, 가난을 편안히 여기고, 낙도, 도를 즐겨. 도를 즐긴 것만은 부려. 갖지 않았으나, 연. 그러나, 기 제식지 명이, 그 제주와, 제주와, 식, 알식, 지식, 식, 뭐, 식견 해도 되겠죠. 그 제주와 식견의 밝음이 역, 능, 요사이 다중야라 능이 요사 헤아리다 일을 헤아려서 일 헤아리면 하면 되겠죠 일을 헤아리면 다중 중이 많다 적중하는 것이 많았다 많았다는 말이다 은이 여기까지 은 자공이 할 때 은 여기까지 오죠 그 다음에 정자왈 자공지 화식은 자공이 재물을 부린 것은 비약 같지 않다. 뭐와는 같지 않다. 후인지 풍제.
후인이 그 후세 사람이 풍제 재물을 풍성히 하는 것과는 같지 않고 다만 차심 미망이라 이 마음을 잊지 않았을 뿐이다. 연 그러나 차역 자공 소시사니 이것 또한 자공의 소시 젊었을 때 일이니 지 이르다 문 듣다 성여 천도 성과 천도를 들음에 지 이르러서는 여기 이르러서는 즉 불위차 불위하지 않다 이것을 하지 않았다 요 역주일라고 이해하고 있네요. 여기 성문 성여 천도 요거는 공려장 12장에 보인다 되어있죠. 공려장 12장 139페이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역주 2 호사는 이천의 말이고 명도의 말이다. 이천과 명도의 말이다. 이거는 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범시왈 무공 누공이라는 것은 여러 번 비었다 하는 것은 단사표음이 누저리 불계기랑냐니 단사와 표음 단사 대그릇 단자죠. 대그릇의 음식 그러니까 그릇이 없으니까 대나무로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게 있었죠. 기억납니까? 대나무 도시락. 대나무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디 갔노? 응? 예. 단사와 표음, 표주각으로 마시는 것이 누절이 불계기랑에 누절 여러 번 끊어졌으나 고치지 않았다.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으니 천하지 무리 천하의 무리 기여 가동이 중자제야 천하의 무리 어찌 있겠는가 가동 움직일 수 있으면서 어찌 움직임이 가동기중 그 중을 중은 마음 중자죠. 어찌 가동 움직일 수 있다. 그 중을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빈부제천이언을 빈부는 하늘에 달려있다. 하늘에 달려있거늘 자공이 이 화식 위심하니 요 이예입이 화식을 마음으로 삼다. 화식 재물을 불리는 것을 마음으로 삼았으니 즉 시 불능한 수천명 불능한 편안히 할 수 없었다. 수천명 천명을 받음을 편안히 할 수 없었고 기은이 다중자는 그가 말한 것이 다중 적중한 것이 많았다는 것은 억이요 억측일 뿐이고 비 뭐하는 것은 아니다. 궁리낙천자이라 궁리낙천자가 아니다. 궁리 이치를 공부하고 낙천 하늘을 천명을 즐거워한 자는 아니다. 부자상왈 부자께서 일찍이 말했다. 불행은이 중하니 사는 단목사 자공이죠. 자공은 불행이도 은이 중 말하면 적중하다. 말하면 적중하니 시 이것은 사사다은나라 사하여금 사자 사로 하여금 자공으로 하여금 다은하게 하다. 하여금 사니까 말을 많이 하게 한 것이다. 것이니 성인지 불기 언냐요 불기 언냐 시 아니라 성인께 시
성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다. 은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여시 이 때문이다. 이와 같았다. 때문이다. 이와 같았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빠릅니까? 15장, 19장. 19장 하겠습니다. 자장님의 문 물었다. 선인지도, 선인의 도를 물었다. 자장이 선인의 도를 물었는데 자왈, 불천적이나 불천적, 예. 즉 자취를 밟지 않는다. 자취를 밟지 않으나 역 불입어실, 불입어실 들어가지 않다. 실에 실에는 아까 입실 나왔죠. 실에 그러니까 그 성인의 경지, 그 경지에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않는다. 역주의를 보겠습니다. 불천적 역불입어실 성인의 발자취를 밟지 않으면 또한 입실에 실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선인이라 하는 것은 선인 착한 사람이죠. 선인은 질미이 미학자라. 질미 질이 자질이 아름다우나 미학 배우지 않은 자, 아직 배우지 않는 자다. 미는 아직 아니할 미, 항상 그렇죠. 아직 아니할 미. 미학, 아직은 안 배웠는데, 나중에 또 배울 수도 있겠죠. 그래, 미학자다. 정자왈, 천적은, 천적, 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뭐와 같다. 여은 말하는 것과 같다. 순도 수철이라고 말하는 거다. 순도 도를 따라 도를 따르고 수철 바퀴 자국을 지킨다. 순도 수철 하면은 이거는 원칙을 고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순도 수철 원칙을 고수한다. 길을 따르고 바퀴를 지킨다. 가 바로 천적이다. 선인은 수 불필천 구적이며 구적이나 불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천 밟을 필요는 없다. 구적을 선인 착한 사람은 반드시 옛날 자취를 밟을 필요는 없으나 그러니까 뭐 옛날 사람의 자취를 밟는 거는 그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 그게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 선인 그냥 착하기만 한 사람이니까 하지 않으나 자불위악이라 스스로 불위하지 않다. 악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착한 사람이니까 악을 하지 않지요. 연 그러나 역 불능입 성인지 실례라. 불능입 들어갈 수는 없지요. 공부도 착하기만 하면 안 되고 착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불능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성인의 방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장자왈, 선인은 착한 사람은 욕인이 미지어항려라. 욕인, 인하고자 하다. 말일 리가 있으니까 요 인은 동사가 되게 되겠죠. 욕자가 또 있으니까 욕은 조동사니까 인하고자 하다. 인을 실천하고자 한다 뭐 이래도 되겠고 인하고자 하나 미지어학 미지 뜻을 두지 않았다. 학에 학에는 학문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 구인고로 욕인고로 인을 시행하고자 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불천성법 천, 비록 불천 밟지 않다 아니면 불천 성법을 이루어진 법을 밟지 않았으나 역 불도어악 불도 도자가 밟을도 악을 밟지는 않는다. 밟을도 아니면
딸을 둬도 되죠. 빠르다. 악을 따르지는 않는다. 유저기야로 돼. 유저기. 저는 지어지요. 자신에게 있으되, 예, 불학, 유불학고로, 유고, 뭐 때문에, 불학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기 때문에, 예, 무자이 입 성인지 실련이라. 자는 일단 가로에 놓고, 무이입 하면 되겠죠. 무이입. 무이 하면, 요 마릴리는 서의자를 보면은, 무이입 하면은, 무이는 할 수 없다지요. 자, 무이입이니까. 무자이입이니까. 스스로 뭐 할 수 없다. 입. 들어갈 수 없다. 스스로 무이입이죠. 스스로 들어갈 수 없다. 성인지실. 성인의 방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역주 보겠습니다. 예, 무자이입 성인지실. 자는 유나 종과 같은 뜻으로 말미암아 또는 붙어의 뜻이며, 실은 방안으로 학문의 경지를 성당 입실에 비유하는 바 말미암아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길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착하기만 하면은 안 되고 공부를 해야 되죠. 그게 선인이다. 그 다음에 20장 하겠습니다. 자발. 논독을 시여면 군자자호와 색장자호와 논독, 논이, 말이, 언론이, 우리 책에 언론이 되어 있죠. 언론이 독칠한 사람을 시여면, 시여, 요게 시자 여기에 예, 목적어를 도치하면은 갈지자가 오지요. 목적어 뒤에 갈지자를 넣어주고 동사를 넣어주지요. 근데 요 갈지자 대신 요 시에 오기도 합니다. 시. 그러니까 그러면 요 여는 동사가 되겠죠. 논독을 허여하면, 논독을 언론이 독실한 사람을 허여하면, 언론이 독실하다. 말 잘하는 사람이겠죠. 말을 아주 논리 조리 정연하게 말 잘하는 사람을 허여하면, 예. 그래서 요 시자는 갈지자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군자자호와 색장자호와, 군자자. 군자도 명사고, 자, 뭐 하는 자도 명사지요. 명사가 지금 와가 있는데, 예, 앞에 거를 예, 형용사로, 여러분 형용사로 만들어주면, 군자다운 사람인가? 군자다운, 군자자가, 군자도 명사고 자도 명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앞에 거를 다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군자다운 자인가? 색장자인가? 안색만 장엄한 자인가? 예. 역주 1을 보겠습니다. 색장자, 내심은 공경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얼굴빛만 점잖은 것으로 뒤에 보이는 양화 12장의 얼굴빛은 엄숙하나 안은 나약하다 는 말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은 뭐라는 말이다. 단 이기 언론 독실이 여지죠. 다만 이 뭐로서 그 언론이 독실한 것으로서 여지 그에게 허여하면 말 잘하는 것으로서 허여하면 미지 예, 알지 못한다. 위 군자자호와 위 색장자호와 군자다운 위 되다. 예, 군자가 되는 자인지 색장자가 되는 것인지 미지 알 수 없다. 은 예, 불가이 예, 은모 취인여라. 불가하다. 이 은모로서 은모 은과 말과 모양 말과
외모죠. 말과 외모로서 불가에 걸리는 동사가 취죠. 말과 외모로서 불가취, 취해서는 안 된다. 불가취, 취해서는 안 된다. 인,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됨을 은, 안 됨을 은 말했다. 예. 요거 역주일 보겠습니다. 언론 독실에 대하여 우암송시열은 의리를 알지 못하면서 오직 논설만을 잘하는 것이다 하였으며 열을 호사는 허여함이다 하였다. 그 다음에 21장 하겠습니다. 자로문. 자로가 물었다. 문사행제일까? 문, 듣다. 들으면, 문, 사자는 면사자, 면적자와 같지요. 면사하면, 들으면, 행저. 저가 끝에 오면 지호지요. 지호. 들으면, 그것을 행하여야 합니까? 들으면, 스승한테 좋은 말을 들으면, 즉시 행하여야 합니까? 하니까, 자왈. 부형제하니 유 있다. 부형이 있으니 유는 뜻이 없고 부형 부모와 형제가 있으니 여지하기 문사행행지리요. 여지하 어찌 문사행지 기 그것을 들으면 행지 행하겠는가.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가 있으니까 부모와 형제하고 의논을 해라. 이웃 나라에 아니면 이웃 나라 아니더라도 전쟁이 났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무슨 이근 대위입니까? 그걸 못 참겠다 해가지고 갔지요. 그뭐 우크라이나까지 갔는데 아마 이 자로 같은 성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형제한테 의논해보고 처자식이 있으면은. 처자식하고도 의논해보고 그래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그 의로운 전쟁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지금 갔지요. 그런데 자로가 지금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염유문 염유가 물었다. 문사행제이까? 들으면 행해야 합니까? 아니 염유가 물으니까 자왈 문사행진이라 들으면 그것을 행해야 된다. 들으면 좋은 말을 들으면 바로 행해야 된다. 하니까 공수화가 말했다. 유야문, 문사행저언을 유야가 물었다. 문사행저라고 물으니까 들으면 행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자왈 부형제 부모와 형제가 있다라고 자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야가 물었다. 영구가 물었다. 문사행저. 들으면 행하여 합니까? 하고 물으니 자왈 문사행지라 하시니 들으면 행해라. 근데 자로한테는 부모한테 부모와 형제가 있다 이하고 염유한테는 그냥 행해라 이렇게 하시니 적야 호가여 적 공소화가 적이죠. 공서 적이죠. 제가 미혹되어서 간문 감히 묻습니다. 자왈 하니까 자왈 구야는 퇴고로 진지하고 구야 염구는 물러나기 때문에 물러난다. 성격이 좀어좀뭐 내성적이다. 생각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겠죠. 구는 물러나기 때문에 진지 그를 나아가게 하다 해야 되겠죠. 그를 나아가게 하고 유야는 자로는 겸인고로 사람을 겸하다 했는데요. 겸하다 하는 게 여기 주석에 보면은 남을 이긴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배다. 남을 이기기 때문에 퇴지를 물러나게 했다. 여기 주석에 보면은 겸인이라 하는 거죠. 유야는 겸인이다 할때그 겸인이라 하는 것은 위 말하다 승인이다. 남보다 나은 것을 말한다. 장경부와를 장경부가 말했다. 문의면, 의의를 들으면 고당용이나 마땅, 진실로 마땅히
용위, 용감하게 행해야 된다. 의를 들으면 용감하게 행해야 되나, 그러나, 유부형제죠. 있다. 부형, 유는 뜻이었고, 부형제, 부가 부모와 형제가 있으면, 불가득이 전나니. 있다. 불가득이 전이 있다. 유자 걸면 되죠. 불가득이. 할수 없다. 오로지 할수 없다. 오로지 할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부모, 형제가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못하죠. 물어봐야 되죠. 있으니, 약, 불분명히 행전. 불분명. 명을 여쭙지 않고, 않고서 행하면, 물어보지 않고, 부형에게 물어보지 않고, 지 멋대로 행동하면, 이 말이죠. 행동하면, 반상의, 도리어 상한다. 의의에 오히려 상한다. 자로는 유문이요. 들음이 있고, 미지능행하여선 유공유문하니. 자로는 들었고, 스승한테 듣고, 미지능행. 그것을 능히 행하지 않아서는, 요것도, 갈지자 요 목적어지요. 그것을 행하다 하면은, 미능행지, 요 지자가, 여기 뒤에 와야 되는데, 요 부정문에서 대명사가 목적으로 쓰이면 도치된다 그랬죠. 그래서 미능행지가 아니고 미지능행이죠. 그것을 행하지 않아서는 유공, 오직 두려워한다. 유문, 또 들을까? 들음이 있을까? 그러니까 배웠는 걸 내가 다 실천하기 전에 또 들을까봐 걱정한다. 빨리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 많이 했는데 또 그거를 들을까봐 그거를 걱정하니, 즉, 어소당위에, 소당위, 마땅히 하여야 할 바에, 불환, 근심하지 않는다. 불능위를 불환, 근심하지 않고, 불능위, 할수 없는 것은, 할수 없는 것을 근심하지 않는다. 자로는 뭐든지 하라 하면 다 하니까, 할수 없다, 이거는 할수 없다. 그런 거는 근심하지 않지요. 불환이 있고, 그 다음에, 환이 있으면 무엇은 근심하지 않고 환 요거는 근심한다 이렇게 되죠. 불환 요거는 불환이고 요거는 특 다만 한 다만 근심한다. 뭐 위지지의 혹과하여 이어 소당 품명자의 유거리라. 다만 위지, 그것을 위하는 뜻이, 위지는 그것을 위하다지요. 뒤에는 가지자, 뭐 하는, 그것을 위하는 의, 뜻이 혹 지나쳐서, 뭐에, 소당 품명자, 소자 걸면 되죠. 뭐 하는 것, 마땅히 품명하는 것, 글쎄, 명을 여쭈어봐야, 마땅히 명령을 여쭈어봐야 하는 것에 유궐 빠진 것이 있을까를 걱정할 뿐이다. 환희 요 불환 말고 뒤에는 환희 요까지 오죠. 그것을 걱정할 뿐이다. 야 염구지 작품은 근데 염구의 작품은 실의 약이다. 약에서 어조서 어자 생략되어 있습니다. 약에서 잃고, 나약함에, 약해서, 약함에 실, 잃다, 결함이 있다. 나약함에 결함이 있으니, 그러니까 연구는 좀 나약하다, 내성적이죠. 나약함에 결함이 있으니, 불환, 요것도 불환환 나오겠죠. 불환. 무엇은 근심하지 않는다. 불분명은 근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명령을 엿주어 보지 않는 것은 근심하지 않고, 근심한다, 뭐를.
기어 소당 위에 준순 외축하여 이 위지 불용이를 근심한다. 아, 여기까지 근심한다가 여기까지지요. 한 어 뭐에 소당위자 소자간에 뭐에 당위하는 것에 마땅히 하여야 할 것에 마땅히 하여야 할 어떤 일이 있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에 준순 준순은 예, 준자가 머뭇거릴 준이죠. 뭐를 머뭇거리면서 따르는 게 준순이죠. 준순하고 머뭇거리면서 외축 외축 예, 오그라들축 뭐 줄일축 두려워하고 오그라든다. 두려워하고 오그라들어서 위지 불용 그것을 하 그것을 예, 그것을 불용할까 용감하지 않을까를 걱정할 뿐이다. 성인이 예, 일진지하고 일퇴지하시니 한 사람에게는 나아가게 하고 일퇴지 한 사람은 물러나게 하시니 자로하고 연구죠. 소위 예, 예, 뭐 하는 것이다. 약지어 예의지 중하고 약지 묵다 의리의 가운데에서 묶어서 의리의 가운데를 묶어서 사지 무과불급지 환야시니라. 하여금 사자죠. 하여금 그로 하여금 무없게 하다. 그로 하여금 없게 하다. 과불급지 환을 없게 하셨다. 과하거나 미치지 않은 근심이 근심을 없게 하신 것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